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특정 직업이 목표인 고등학생들은 대학 전공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 석사를 추구하는 학생이라면 경제학이나 비즈니스 관련 전공으로 유명한 대학에 더 끌릴 것입니다.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은 학생은 규모가 큰 리서치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해부학이나 생리학처럼 특화된 전공을 공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디컬 스쿨 지망생은 어떨까요? 연구 중심의 리서치 대학이 나을까? 아니면 소규모의 리버럴즈 칼리지가 좋을까요? 먼저 리버럴즈 칼리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버럴즈 칼리지는 일반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넓은 교육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보통 리버럴즈 칼리지의 졸업 요구 조건은 모든 핵심 과목들의 수업을 듣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리버럴즈 칼리지는 오픈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 과목 수업이 없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마음껏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버럴즈 칼리지는 사이즈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버럴즈 칼리지의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이고 전체 학부생이 2,000명 정도인 곳이 많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업의 규모가 작다는 뜻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만큼 캠퍼스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이 크고 교수들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메드 학생으로서 리버럴즈 칼리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과학 수업을 수강할 때 너무 어려운 과목에서 낙제생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적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큰 리서치 대학 중에 일부는 개론 수준의 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수업 내용을 소화하지 못해서 낮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을 속아내는 것입니다. 프리메드 지원자 중에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수업을 소위 잡초 속아내기라고 하는데 보통 규모가 큰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리버럴즈 칼리지의 과학 개론 수업들은 잡초 속아내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STEM 분야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버럴즈 칼리지의 STEM 수업이 없거나 STEM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리버럴즈 칼리지가 제공하는 과학 개론 수업들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독려해서 이들이 올바른 학업적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교수진과 교류가 더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수업 사이즈가 작으면 학생들이 교수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리버럴즈 칼리지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정기적으로 커피 타임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수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학생이 교수와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컬 스쿨에 지원할 때 깊이 있는 추천서를 획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교수의 조언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더 튼튼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업 규모가 작아서 교수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1대1 면담 기회도 더 많습니다. 어느 학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지 교수가 알기 쉽습니다. 학생의 학업적,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커넥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나 관련 직업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프리메드 위원회는 리버럴즈 칼리지에서 매우 활발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메디컬 스쿨에 지원하는 과정 내내 학생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해주고 또 모의 인터뷰 기회를 갖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메드 학생으로서 리버럴즈 칼리지에 다닐 때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리서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버럴즈 칼리지는 규모가 큰 대학보다 리서치 기회가 한정되어 있거나 선배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서 리서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저학년 학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버럴즈 칼리지는 규모가 큰 대학보다 리서치의 펀딩이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리버럴즈 칼리지는 캠퍼스와 연관된 병원이 없습니다. 메디컬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대규모의 대학 중에 상당수는 캠퍼스 내에 병원이 있거나 최소한 대학 자체의 교육기관인 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디컬 스쿨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프리메드 학생도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환경에서 쉐도잉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학생들은 보통 이런 기회를 다른 도시에서 여름방학 동안 찾습니다. 그럼 메디컬 스쿨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가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메디컬 스쿨들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에는 입학 사정이 대학 학부 입시처럼 홀리스틱 리뷰에 가까워진 것이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는 학부에서 주로 생물학과 화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메디컬 스쿨 합격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디컬 스쿨들이 인문학을 포함해서 다른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분위기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지 과학에 대한 이해만 높은 것이 아니라 말과 글쓰기로 강력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더 넓은 분야의 교육적 기초를 쌓는 것이 의사가 되는데 든든한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 김이었습니다.